우여곡절 끝 30분 한일 물고 섰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부 때 안 산다, 뭐 안 간다 등등 일본에 대한 반일 정서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당시 민정수석 출신인 조국 법무장관도 고위 관료인데 이 죽창가를 호소하며 반일 감정, 반일 정서를 조장했다라는 논란도 임박 있었습니다. 그랬던 한일 관계의 물꼬가 틀 수 있을까요? 2년 9개월 만에 무려 한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지도부가 다 바뀌었죠, 한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2년 9개월 만입니다. 뉴욕 유엔 총회장 인근에서 30분간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양국 관계 개선 및 지속적인 소통, 북핵 우려에 따른 협력 관계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그간 갈등 해결을 위한 첫걸음 뗐다는데 큰 의미를 둔다.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다. 소통 이어가기로 했다. 두 정상의 표정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 네. 한일 정상회담이 2년 9개월 만이에요, 무려. 네. 이러다가 뭐 영영 원수지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외교가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뭐 물꼬를 텄다 이런 의미는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하냐 안 하냐를 두고 뭐 일본 측에서 언론 보도가 뭐 불쾌감을 표시했다, 안 한다 이런 뭐랄까 흥을 깨는 일본 보도들이 있어서 조금 좀 기분도 안 좋고 우려스러웠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열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일본의 그 국민들의 정서는 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뭐 지식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서 자체는 조금 정치인들이 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노력하는 것을 상당히 좀 그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한일 의원연맹 그 부간사장이라서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저희 의원들과 일본 의원들이 양국 간의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좋아져야 된다. 우리 의회부터 물꼬를 트자 해서 막 이렇게 한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이틀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뭔가 이제 언론에 일본 언론에 우호적인 그 이슈도 내고 활동 이런 상황을 보도하고 했었는데 예, 분위기 좋았는데 그 돌아오기 바로 전날 일본의 다선 의원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형님 나라다라는 그런 망언인데요. 망언을 하죠. 예, 망언 중에 망언. 그런 망언을 하면 한국 의원들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됐다. 어떤 그런 망언을 하냐. 일본은 오히려 한국의 그 국민들과 이런 국제사회의 사과와 그리고 계속 반성의 자세를 견지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제 항의를 해야죠. 그런 항의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2박 3일 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냥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그게 돌아오게 됐는데 일부러 그런 말을 했겠군요. 제 생각에는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부러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좀 얻어내려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 한일 정상이 그래도 2년 9개월 만에 만났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의 만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반일 감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반일 정서에 조금만 올라타면은 금방 국민들의 마음을 얻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치는 옳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의 잘잘못을 잘 가려서 잘못한 것은 질타해야 되지만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교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활용하고 일본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나가는 관계는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2년 9개월 만에 첫 만남 정도로 굉장히 소원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 이번에 부정적 보도라든가 좀 이런 게 나온 이유도 그런 거를 그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거를 지금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일본과 조율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지만 좀 끌고 간 어떻게든 좀 만나서 물꼬를 트자고 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소극적인 태도를 좀 저거하고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도 이제 우리는 30분간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약식회담 정도로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은 지금 그것조차도 회담이 아니다. 간담회였다. 뭐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 양국 간의 신뢰 회복도 중요하고 또 양 국민 간에 좀 지성 있는 또 지혜로운 그런 판단이 아주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예.